몇년 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소금빵이 최근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일본어로 소금빵을 뜻하는 시오빵은 처음 에이히 메현의 빵가게 빵 매종에서 탄생했으며 빵 매종의 시오빵이 하루 평균 5,500개가 팔리며 초대 박빵이 되자 타 지역의 빵집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현재는 그 폭발적인 인기로 일본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도 시오빵이 팔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빵 매존을 운영하는 히라타 미토시 씨는 아들로부터 전해들은 프랑스의 소금을 뿌린 빵에 대한 도전을 해보기 시작했고 소금을 넣는 대신 프랑스의 빵과 다른 일본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폭신폭신한 식감빵을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식감을 위해 버터를 듬뿍 넣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도쿄에 매장을 오픈해 아들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팔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된 소금빵. 씹을수록 고소하면서 짭짤한 맛을 가진 소금빵.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본토잼을 곁들여 먹는 것도 소금빵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